강원도 길이의 보물을 찾는 일여행. 오늘은 어디를 가오? 소라 씨, 제가 퀴즈를 낼게요. 퀴즈? 몸으로 한번 표현해 주세요. 오징어를 몸으로 표현하면? 뱀장어를 몸으로 표현하면? 되는데? 오. 미꾸라지를 몸으로 표현하면? 하, 비슷한? 오이, 이렇게 막 유연하지 않소? 그것들 중에 하나 있어요. 내가 지금 몸으로 표현한 것 중에 하나다. 다음 중 오늘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일리 있군. 오늘도 길 위에 보물을 찾아 떠납니다. 아이고, 눈이 시원하네, 눈이 시원해. 역시 초록초록이 최고요. 오늘의 여행지는 영월군 주천면. 이곳에서 어떤 보물을 만나게 될까요? 꾸물꾸물, 대체 꾸물꾸물, 이게 뭐지? 이게 보물이다. 꿈틀꿈틀. 그렇게 한참을 걸어갔는데요. 아이고. 저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어? 이곳은 한적한 시골길. 그런데 유독 한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보물의 냄새가 나는 이곳. 보물을 찾는 일리 여행 중에 이런 곳을 그냥 지나칠 순 없죠. 대체 여기서 뭘 하길래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어? 뭐 잔치야? 어? 잔치? 정말 잔치라도 열렸는지 많은 사람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특히 가족과 함께 찾아온 아이들이 신이 났습니다. 대체 이곳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그거 아니요. 그 먹으면 아주 그냥 당도가 폭발한다는 그 샤인 머스켓 아니요? 샤인 머스켓? 이거 수확하려면 아직 멀었는데 이거? 솜사탕에 트램펄린에 포도까지 둘러봐도 어리둥절하기만 합니다. 빨리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이제 빨리 이리.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더니 통 하나씩을 들고 갑니다. 지금 뭐 잡으러 가는 거예요? 꼬물꼬물 거리며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요. 보물의 단서를 잘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 안에 꿈틀꿈틀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뭔가를 막 늦었는데 가만 있으면 이게 뭐야? 수건아, 이거 얼마나 큼이야? 100마리 넘는 것 같아. 우와, 엄청 많이 잡혔다. 세상에, 어머머, 어머 이거 미꾸라지였어. 미꾸라지, 미꾸라지, 미끌미끌. 고종은 미꾸라지 자체가 통통합니다. 약품 처리 한번 안 하거든요.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잡으면 잡지를 못해요. 겉에가 다 기름기가 나가지고. 그 사람도 왜 피부 좋고 그러면 얼굴에 기름이 잘잘 이렇게 돈다고 하는 것처럼 그럼 미꾸라지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저리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아, 그렇습니까? 미꾸라지 같은 녀석. 사실 이곳은 토종 미꾸라지 양식장이었습니다. 동시에 누구나 찾아와 미꾸라지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 농장이기도 하죠. 느낌 이상해. 느낌 이상해요. 잠깐만요. 미끌미끌한 감촉이 낯설기도 하지만 이 친구들에겐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조금 귀여워. 조금 귀여워? 왜 귀여워요? 여기 작은 애는 귀여워요. 이렇게 작은 애들은 귀여워요? 네. 작은 언처럼 눈이 작잖아요. 아, 작고 눈이 작으면 귀여운 거다? 일리 있고. 아이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방문하기 좋은 이곳. 평소 하기 어려운 체험을 해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뜰 채로 미꾸라지를 잡아볼 수도 있습니다. 들어왔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이리저리 헤엄치는 미꾸라지를 조심스럽게 잡아 가지고 있는 컵 안에 쏘오. 한 마리씩 잡아넣는 재미가 있죠.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얼만큼 좋아요? 많이요. 하지만 모두에게 쉬운 건 아닌 모양입니다. 아니, 물을 채우는 게 아니라 미꾸라지를 채우는지. 열심히 잡아보지만 이리저리 잘 도피하는 미꾸라지가 야속합니다. 마음대로 안 돼요? 네. 이게 한 마리도 못 잡는 거 알지? 일을 제대로 못 하는 거야, 네가. 이제 아빠도 야속할 것 같은데요. 안 잡아요, 저. 아드님한테만 좀 계속 시키고. 네. 여기 데리고 왔으니까 일은 얘가 해야죠. 아빠는 여기까지다. 일리 있고 빠르니까 아들이 잡는다. 참으로 일리 있어, 일리 있어. 드디어 잡은 미꾸라지. 아들을 믿은 아빠도 뿌듯합니다. 미꾸라지가 이게 밀당을 너무 잘해요. 그래가지고 얘가 잡힐 듯 말 듯 해가지고 너무 재밌고 너무 즐겁습니다. 밀당에서 어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밀당에서 안 보는 척 하나 잡아야 돼요. 아, 난 너 관심 없어. 안 보는 척 하나 딱 잡아야 돼요. 미꾸라지 뜰채 낚시의 비결까지 배웠습니다. 안 잡을 것 같으면서 막 이렇게 잡으면 된다. 일리 있고. 저으로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내 손아. 하지만 역시 쉽지 않네요.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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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잡은 미꾸라지는 이곳으로 들고 가면 되는데요. 갓 잡은 미꾸라지 튀김을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벌써 막 그 고소한 언제나 기름을 다룰 땐 조심히 밀리고. 이 순간만큼은 아이들 대신 어른들이 나서야겠죠? 라면밖에 끓인 적이 없나 보네. 나 잘하는데. 아버지 라면밖에 끓인 적 없잖아. 와, 맛있겠다. 직접 잡고 직접 튀긴 미꾸라지. 아이들도 잘 먹습니다. 평소에 미꾸라지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원래? 그럼 어떻게 잘 먹어요? 처음 먹으니까 맛있어요 그냥. 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미꾸라지야. 다음에 와서 더 맛있게 튀겨줄게. 너무 잔인하잖아요, 친구. 미꾸라지는 튀겨야 제맛이다, 윌리콘. 바삭바삭 미꾸라지 튀김도 좋지만 뭔가 조금 아쉽다고요? 그래서 얼큰구수한 추어탕도 준비했습니다. 양식장이기에 가능한 아낌없이 미꾸라지 넣기. 이대로 팔팔 끓여 깊은 맛을 내줍니다. 다들 너무 바쁘시네. 요거 끌 때는 빨리 이거 해가지고 제거를 해줘야지. 불편해. 이거 버리면 안 돼요. 이거 저거 이거 보통 이렇게 거품 생기면 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최고예요. 약간 다른 거는 버리지만 이 미꾸라지만큼은 절대 안 해요. 최고예요. 이게요? 네. 이거 먹어야 돼요. 이게 제일 진국이에요. 제일 영양가 있는 거예요. 고단백이에요. 미꾸라지를 넣고 그대로 끓이다가 양념장과 각종 채소를 넣고 보글보글. 그러면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추어탕이 완성됩니다. 이것이 강정이요. 달콤한 양념을 입은 바삭한 강정. 체험 농장에서 맛보는 별미입니다. 이게 고기인데? 이게 미꾸라지 아니고 완전 고기인데 와. 근데 양념을 한번더 익혀주니까 그 달콤함으로 그냥 내 입안을 쫙! 미꾸라지 힘으로 그냥 쫙 끌어당겨. 이거 진짜 포종. 매운탕이요, 미꾸라지.
달다. 미꾸라지를 갈지 않고 통째로 넣은 추어탕. 얼큰하고 구수하고 요즘같이 덥고 축축 늘어지는 날씨에 딱 맞습니다. 아주 얼큰하게, 달큰하게 이렇게 풀어지는데 이거 아주 기가 막혀. 이게 보양식이지. 갑자기 시상이 떠오르는데 저 운 좀 띄워주시오, 미꾸라지. 띄워주시오. 띄워주시오. 미! 미꾸라지. 꾸꾸꾸 힘찬 애기와 랄랄랄랄랄라 이 발랄한 기운을 지금 이 순간 느껴보시오. 일리꾼 체험농장에서 즐기는 여름 자연과 함께하는 보물이지. 일리있네. 이곳 미꾸라지 양식장에서는 미꾸라지 외에도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는데요. 직접 화덕 피자도 만들어 볼 수 있고요. 이제 막 열매를 맺은 포도도 수확철을 기다리며 열심히 익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방문해서 여름을 즐기기에 좋겠죠? 너무 징그러워서 처음엔 안 만졌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또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잡다 보니까 또 느낌도 괜찮은 것 같고 네, 또 친근하게 다가온 것 같아요. 몰랐던 미꾸라지의 매력을 알게 됐다. 네, 맞아요. 아기 데리고 같이 왔는데 너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괜찮은 장소인 것 같아요. 애들 데리고 체험학습 오는 것도 너무 좋고 또 저도 재밌었어요, 오늘. 낯선 시선으로 우리 일상 속 보물을 찾는 일리 여행.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으로 가봤는데요.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올여름엔 특별한 곳에서 그 보물 같은 시간을 즐겨보세요. 의뢰를 받고 도착한 곳은 대구 남구의 한 차고지입니다. 싶은데, 야 근데 좀 뭔 차가 저 많이 많노? 어머 저 차 가득 있다. 어? 여긴가? 인사할 틈도 없이 회의 중인 이분들 누구실까요? 공덕 들어오지 말고. 공덕. 예, 실례하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일하러 왔는데. 아 네. 예 예. 권영민 씨는.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맞아요. 예. 근데 잠깐만. 아침부터 이거 무슨 일입니까? 웬 사람 일이 많습니까? 무슨 일은 아니고 저희 이제 출근하는 거죠. 다들 우리 직원분들. 이 시간에 지금 다 출근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 계신 분들 지금 정확하게 어떤 일 하시는 분들입니까? 아, 네. 저희는 이제 환경 공무직 직원들입니다. 자, 감히 말씀드리면 우리 거리의 수호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깨끗한 거리를 책임지는 오늘의 의뢰인 바로 대구시 남구 환경 공무직 직원들입니다. 쓰레기 수거와 불법 투기 단속 등 다양한 정화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기동처리반의 반장 김찬호 선배님과 오늘 하루 남구 곳곳을 청소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업무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예. 기동처리반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네. 말 그대로 기동처리반은 이제 주민분들이 이제 활동하는 많이 활동하시는 시간 전에 네. 저희가 말 그대로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을 해가지고 환경 전화 활동을 하고 네. 뭐 다양한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현장에 투입해야 될 시간이 됐으니까 일단은 복장부터 딱 착용하시고 예예. 예, 체조하고 그렇게 나가. 알겠습니다. 예예. 예.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예. 자 체조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 오늘도 가자. 야. 가자. 저보다 다들. 텐션이 그렇죠. 에너지가 네, 대단합니다. 네. 몸이 어느 정도 좀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업무를 해야지 사고도 안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자 차를 이제 다 해서 그렇죠. 이제 가시는 거죠. 각자 구역으로 이제 기동 처리반은 7명이 한 팀을 이뤄 4개의 조가 구역별로 청소를 담당하는데요. 각자의 구역으로 출동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선배님과 함께 출발해 봅니다. 첫 업무지는 바로 남구를 관통하는 8차선 도로 대명로입니다. 5톤 탑차와 작은 트럭 차량이 각자의 영역에서 동시에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정화 선배님은 먼저 이곳 대명로에서 대도로 정화 업무를 시작합니다. 이야, 예. 쓰레기들이에요. 그렇죠. 와, 지금 뭐 분리가 전혀 안 돼. 이런 식으로 막 이게 섞여 있어 버리면은 수거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죠, 그렇죠. 기동처리반의 주 업무는 수거 업무입니다. 거리에 쌓인 종량제 봉투를 일일이 수거해야 하는데요. 와, 무겁다 이거. 아, 아유, 여기 또 칼이 있네. 세상에. 네. 이 있는 거는. 어구야. 조심하세요. 이거 씨. 이거 하시다 이거 다치 버린. 실제 그런 경우도 바로 있어요. 그죠. 아. 잡을 때도 항상 조심해서 이렇게 잡는 거죠. 근데 이게 수거라 해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죠? 아. 한 장소에서 오랜 시간 지속되는 반복 작업이지만 모든 팀원들이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 맞아요. 그럼 이게 쓰레기가 이렇게 모이네, 그죠? 안쪽으로 이제. 그렇죠. 아. 세상에나. 아니 근데 언제 이렇게 밝아졌답니까? 아침에 그렇죠. 아까 어두웠는데. 네. 뭐 다니다 보면 이렇게 해가 불. 뭐 해 뜨는 거 감이 없어지네 사람이. 야. 그 벌써 힘든데 기분 탓이겠죠? 예.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데요. 주민들의 출근 시간 전 주택가를 정하여야 됩니다. 하면서 이제 포인트가 군데 군데 있으니까. 네. 미처 수거하지 못한 종량제 봉투와 불법 투기한 쓰레기까지. 골목 곳곳에 놓여 있어서 직접 발로 뛰며 작업을 이어나갑니다. 차에 앉을 시간 없이 계속되는 수거 작업. 이뿐만이 아닙니다. 거리 정비도 환경 공무직의 일인데요. 완벽한 정화 작업을 위해 도로변의 작은 쓰레기는 비질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해야 완벽하게 거리 청소가 된다고 하네요. 반장님, 근데 수거 말고도 이렇게 길거리 정화 작업도 같이 하십니까? 빗질이 안 되면은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아, 그게... 보시다시피 예. 꽁초가 여기 이제 그러니까요. 소변구역이 아닌데 예. 이것도 이제 수거만큼은 중요하겠네요. 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뭐 포인트만 치는 것 같으면 예. 그건 아니죠. 예. 쓰레기 수거만큼이나 중요한 거리 정화 업무. 곳곳에 숨겨진 쓰레기도 놓치지 않습니다. 한편 통행이 많아지는 출근 시간 전까지 대부분의 업무를 끝내야 하기에 팀원들과 손발 척척, 호흡이 가장 중요한데요. 팀원들의 동선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 신속하고 정확하게 차량을 운전해주는 기동처리반 운전팀입니다. 아니, 야 우리 선배님, 막 기가 막히게 딱딱 세워주시네요. 네? 아니, 쓸거 보면 차가 옆에 있어. 어? 눈만 봐도 뭐 잠깐만. 역시. 아 그 두 분이 일하신 지 얼마나 되신가 이렇게 팀 맞추신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입사 이제 동기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 하실 때 그러면 좀 어떤 걸 중점적으로 하십니까? 일을. 첫째도 안전. 아침에 구호 같이 안전. 둘째도 안전. 그치. 이게 물 흐르듯이 업무가 쭉 가야 됩니다. 끝날 때까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 느낌이 다 오니까. 근데 오늘 저도 좀. 이, 손발을 좀 맞을 때까지 한번. 네네네. 예.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기시가 흩어졌던 팀원들이 한 곳에 모입니다. 작은 트럭과 대형 수거 차량이 만나 중간 정비 작업을 하는 건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야, 요 이제 아까 나갔던 작은 차에 이게 한 가지 실리면 한세트를 처리해 가지고. 네. 아, 이게 모여서 이제 또 옮겨 싣기도 하고 그래야 또 실을 수 있으니까. 상차 업무는 자동화가 되지 않기에 일일이 쓰레기를 옮겨야 합니다. 이거. 야, 여행을 잘못 오셨네. 세상에나. 예? 무슨 일이 있으셨나 보다. 이해해야지 어떡합니까? 예. 상차 작업이 끝나고 나면 5톤 트럭에서 자동으로 압축 작업을 거치는데요. 이렇게 1차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일하니 마시는 물 한 모금 달달합니다. 참 오늘 아침에 긴다. 시간이 시기를 봤는데 9시도 안 되는데 깜짝 놀래. 이제 3분의 1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와. 그럼 이제 이게 옮겨 담고 난 후에는 이제 순서가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요 작은 차, 말하자면 요 포터 타고. 네. 아 차를 바꿉니까? 그렇죠. 차를 바꿔 타고. 네. 이제 골목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 그럼 진짜 그냥 안 보이는 곳곳까지 다 들어가시는 거네요. 들어갑니다. 아, 여러분 모인 김에 저 손 한번 모아고 화이팅 한번 하고 갈까요? 기동사조 화이팅! 가자. 자, 가자 화이팅 하십시오. 예. 좁은 주택가 골목은 작은 트럭이 진입해서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이곳에서도 각양각색 쓰레기가 나옵니다.
아, 여기 이제 보시면 예, 예. 선봉기는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잖아요. 아, 안쪽이요? 그렇죠. 예. 뜯어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좀 이제 카메라가 있죠. 아, 예, 예. 요거, 요거 CCTV.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예. 아이고, 선생님들요. 아이고, 근황이 드셨네. 예. 근황이 드셨어. 예. 요거는 증거물을 확보해갖고. 예, 예. 저희가 이제 자료를 만들어갖고 단속반한테 전달합니다. 아, 그 과정이 있어야 되네. 아, 네, 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대명구동 KT 골목. 예. 거기에 저 불법 구김을 넘은 봉지.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못 살겠어요. 왜요, 왜요? 지금 보이소 그래 갖다 놔놔. 아, 그 이게 가끔씩 이런 사람들 이렇게 있다 그죠? 진짜 어려워요. 아, 하여튼 여기를 저희가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불편해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우리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또. 오늘 참 다양한 쓰레기들을 만납니다. 누군가의 깨끗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이들은 길 위에서 구슬땀을 흘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세상에나. 근데 오늘 또 제가 있어가 이렇게 시간을 주신 거지. 보통 이런 시간 없으시죠, 거의? 이러시 뭐 시작하면 잘 아십니다, 선생님. 아유야. 허리가 뻐근하네요, 여기 돌아다니니까. 관절이 좀 그렇죠. 에이. 무리가 오죠. 아. 우리 반장님 그 하신 지가 올해 그러니까 3년? 그렇죠. 13년 차 이제 접어들었네요. 3년 차 접어드셨고. 네. 제약 쪽으로 이제 일을. 아, 원래 딴 일을 하셨습니까? 아, 그렇죠. 아. 이제 회사를 이제 바꾸려고 하던 찰나에 공고문을 보게 됐죠. 우연히. 예. 네. 그게 이제 지원을 하게 됐죠. 올해로 13년 되셨고. 네. 아. 처음에는 이제 몸 관리를 이제 잘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돼요, 사실. 술이나 담배 이런 거, 담배도 여기 이제 입사하면서 제가 끊었거든요. 업무 자체는 막 좀 역동적이고 많이 몸을 쓰고 이렇게 하지만 마음은 굉장히 안정이 돼요. 잡생각도 없어지고, 예. 네. 뭐 저절로 또 좀 하다 보면 즐거워져요. 또 몸을 쓰니까 또 이제 각성이 되고 어떤 식으로 하면 효율적으로 할지 이렇게 저렇게 한번 맞춰보죠. 예. 네. 그런 걸 항상 생각을 합니다. 온전히 이 일에 집중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네네. 저에게도 참 전해집니다. 체력적으로도 뭐 크게 저는 뭐 힘들다고 느껴본 적이 솔직하게 별로 없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진짜 이만한 직업이 있나 싶을 정도로 역동적인데 마음이 안정감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네. 그 마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 네네. 그럼 제가 사실 제가 지금 저기 많이 올랐다 내렸다 지쳤거든요. 네네.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일을 할까요 오늘? 일단 조금 체중을 조금만 줄이시면 이게 움직이는 데 있어서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몸이 쓰레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아니군요. 쓰레기도 좀 없애고 지방도 좀 없애려면 움직여야 돼요. 뛰게 계십니다. 예. 네. 가시. 아, 선배님의 따뜻한 충고와 함께 오후 업무를 시작합니다. 오후에는 오전 내 수거한 쓰레기들을 최종으로 모으는 작업이 남았습니다. 부지런히 다니다 보니 어느새 트럭이 꽉 찼네요. 그럼 이제 애들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제 서재 거기 이제 자원순환사업소라고. 예. 매립장이 있어요. 아, 매립장. 네. 뭐 가시죠. 매립하러 가시죠 이제. 네네. 예. 하루 동안 수거한 쓰레기들이 모이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이곳은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한 매립장인데요. 대구 지역에서 수거한 쓰레기들이 모두 이곳에 모입니다. 5톤을 꽉 채운 쓰레기 차량이 도착합니다. 야, 이거. 야. 어이구. 와. 회장님. 아, 여기가 매립장입니까? 그렇죠. 처음 와보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사실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일이. 뭐 일이 없죠. 대구시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평균 약 900여 톤. 실제로 보니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걸 보시면은 우리 주민분들께서 조금 더 쓰레기에 대한 인식이 조금 바뀔 수 맞습니다. 있지 않을까. 아. 뭐, 예. 이게 묻는 데도 한계가 있으니까. 예. 근데 눈이 막 따갑네 진짜로. 네, 그렇죠. 악취와 각종 가스 노출 위험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안전을 위해 자동하차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쏟아지는 쓰레기 더미를 보니 감회가 남다르더라고요. 어떤 그 수고가 이곳에 탁 내려지는 걸 보니까 마음은 좀 뿌듯합니다. 이게
좀 홀가분하죠. 네. 이제 무사히 또 하루 이렇게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네. 그 마음이 좀 가라앉는 부분이 있죠. 네. 새벽 공기를 가르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들보다 먼저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깨끗한 하루를 선사하기 위해 환경공무직 직원들은 오늘도 자신의 업을 묵묵히 이어갑니다. 이 일은 저한테는 안정감입니다. 깨끗하게 정리정돈되어 있고 깨끗한 거리를 봤을 때 주민분들도 만족해하시고 제일 이제 보람이 되죠. 고생 진짜 많으셨습니다. 박수하시죠. 야, 네, 뭐 어떻게 오늘 저 괜찮게 일한 거 맞습니까? 아, 네, 오늘 뭐 초보자 분이신데도 굉장히 제 마음이 쪼하게 네, 잘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팀도 힘드셨던 것 같은데. 아, 아닙니다. 네, 아, 이 일을 계기 삼아 가지고 길가에 보이면 다 죽겠습니다. 뭐가 됐든 다 죽겠습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살았다.